나 이번에는 가만 못 있어. 나 자존심 상하고 열딱지나서 이번에는 못 참어. 어떻게?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너 내가 우스워? 내가 이 집의 허수아비야? 앞뒤 다 자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? 나 니네 아버지랑 20년을 넘게 살았어.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 집안의 어른이야, 어른.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들이는 만큼은 나한테 물어보고 들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어떻게 한바지 상의도 없이 니 멋대로야? 어? 에라킴 대표 그 여자가 뭔데? 우리 집에서 지낸다는 거야? 애나 누나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자주 오고 그랬잖아요.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뭘 물어보고 뭘 상의를 해야 하죠? 뭐라고? 저한테 애나 누나는 개인적으로는 가족 같고 회사 차원으로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예요. 그러니까 애나 누나한테 신뢰 안 되게 해주세요. 그렇게는 못하겠어. 싫어.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으니까 그 여자 보고 자기 오피스텔에서 지내라고 해. 그럼 어쩔 수 없죠. 애나 누나가 그렇게 불편하시면 당분간 세련이한테라도 가서 지내세요. 저 좀 씻어야겠어요. 뭐?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? 야 그래! 야야 나 나간다 나가. 네가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나가. 야 나가 진짜. 큰사모님 이러지 마세요. 큰사모님 조금만 참으세요. 어, 나 조 실장도 봤잖아. 영국이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. 어, 큰사모님. 아. 나 가방 싸들고 나와도 안 잡는 거지 마.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코빼기도 안 비치잖아. 나 갈 거야. 나 좀 데려다 줘. 나 우리 선생님한테 갈 거라고. 근데 이걸로 어떻게 우리 세련이한테 가? 큰사모님. 그럼 저희 집으로 가세요. 조 실장 집에?